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인제 왔습니다. 아, 겨울 동안 사실 뭐 노면 상태도 안 좋고 시승하기도 좀 어려운 환경이라 좀 서킷을 안 왔는데 이제 올해는 제가 오늘 다시 라이센스를 갱신을 했고 열심히 달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 서킷에 심심한 차를 갖고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특히 그런 느낌들, 여러 가지 이 고성능이 가져야 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멋있고 매력적인 차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차는 인피니티 Q60입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양산차가 나오기 전에 이미 Q60 컨셉트를 내놓은 적도 있고 그 전에 인피니티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그런 컨셉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적용된 디자인들을 많이 물려받아서 조금 더 날카로워졌고 조금 더 과격한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일단은 그런 세부적인 느낌은 좀 사나워졌지만 기존의 인피니티가 갖고 있었던 유려함들, 좀 풍만한 볼륨이라든지 곡선들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진짜 좀 매력적이고 독일차, 뭐 미국차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인피니티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헤드램프가 훨씬 더 날렵해졌어요. 인피니티도 이 디자인 같은 경우 이 헤드램프와 이 주간주행 등 이 디자인을 진짜 사람의 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과감해졌고 이런 테두리도 조금 더 선명해졌고 안에 이 물결치는 이런 것도 약간 인피니티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이 담겨 있고요. 이 엠블럼, 요즘은 이제 엠블럼이 크롬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각종 센서가 담긴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범퍼 하단의 디자인,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날렵하게 되어 있죠. 립스포일러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온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콧등? 콧불소 약간 뿔 같은 그런 느낌. 이 가운데 이렇게 볼록 솟은 느낌이 시선을 정말 많이 뺏어가요. 이게 진짜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인데도 뭔가 느낌이 새롭습니다. 저렇게 하나 돌기를 해놨을 뿐인데 본인 라인을 보셔도 보닛이 보통 차들은 이 헤드램프가 거의 붙어 있어요. 닛산 인피니티가 이런 디자인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좀 고급진 느낌이 들어요. Q60의 핵심은 이제 이 본닛 안에 있습니다. 짠! 뉴 엔진! 인피니티가 이제 주력으로 밀게 된 새로운 엔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공급인가? 네, 이 엔진은 진짜 프레시한 엔진이에요. 진짜 새로운 엔진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 엔진은 인피니티가 너무 오래 쓰기도 했거든요. 정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VQ 엔진, 뭐 VQ 2.5, VQ 3.5 이런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 엔진이 1994년도에 나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그 엔진을 썼습니다. 이 엔진의 핵심은 사실 그전까지는 고회전을 사용하는 자연흡기 엔진이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트윈터보가 붙었어요. 트윈터보가 붙었지만 여전히 고회전을 쓸 수 있는 인피니티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은 400마력 HP, 400마력 HP고 최대 토크가 48.4 토크나 돼요. 이 차는 고성능으로 만들었고 더 큰 차, 좀 무거운 차에도 좀 여유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사람이나 차나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율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체형이에요. 근데 일단 비율을 봤을 때 큰 바퀴가 양 끝에 놓여 있고 그리고 휠베이스가 짧지가 않아요. 이 차는 결국에는 이제 Q50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휠베이스도 길고 그리고 유리 면적도 좁아요. 바람에 뭔가 휙 스쳐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뭔가 쿠페의 역동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루프라인, 진짜 독특한 스필러 디자인, 뭔가 이렇게 물체가 샥 지나가면 잔상이 남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스필러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0 모델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S001, 뭐 브리지스톤이 굉장히 자랑하는 고성능 타이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휠 디자인도 약간 톤다운 시킨 이런 색상을 적용해서 조금 더 고성능 이미지, 좀 센 이미지를 강조를 했고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갛게 도장을 했습니다. 보통 이 고성능 모델에 거의
브렌보를 많이 쓰는데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일본 브랜드 그 아케보노라고 하는 일본의 가장 크고 오래되고 뭐 유명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썼고 뭐 이 아케보노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는 4P 그리고 후륜에는 이제 2P가 들어갔는데 아케보노가 이제 신칸센 브레이크를 만들어요. 그리고 맥라렌 P1에 들어가는 브레이크도 맥라렌과 함께 제작을 한 업체입니다. 트렁크 높이라든지 이런 범퍼 하단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마무리된 쿠페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쿠페의 뒷모습은 뒤가 그렇게 과장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밀려오든 그 라인을 따라서 딱 만들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리어 스포일러 역할을 하게끔 이쪽은 돌출한 느낌이고 마지막에 볼륨감을 주려고 범퍼를 좀 튀어나오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크기가 크진 않지만 굉장히 날렵하게 와이드하게 좀 끝까지 뽑아놨고 진짜 선명하게 LED를 사용해서 인피니티의 아이덴티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머플러가 이제 양쪽으로 빠졌는데 크기도 크고 그 대나무 죽통밥 같은 느낌 진짜 큰 원통을 딱 꽂아놓은 느낌이에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이 아닙니다. 뭐 알루미늄도 금속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합성 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트렁크는. 그래서 이 철로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플라스틱을 입히는 방법으로 이 트렁크 패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무게도 가벼울 뿐더러 뭐 만들기도 그렇게 좀 수월하다고 합니다. 가격도 뭔가 사고가 났을 때도 저렴하게 좀 커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손도 안 들어가죠? 버튼은 여기 있어요. 자, 트렁크 공간이 뭐 이 차는 쿠페잖아요. 쿠페라서 그렇게 엄청 크진 않지만 꽤 여유로워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Q50 정도보다 더 넓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보이시죠? 딸깍 하시고 오! 이런 식으로 폴딩이 돼요. 자, 뭐 6대4는 아니고 그냥 통입니다. 통으로 폴딩이 되는데 보통 SUV보다도 풀플랫이 더 잘 돼 있어. 풀플랫이 잘 돼 있고 긴 짐을 조금 더 수월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라든지 뭐 낚싯대 그리고 뭐 스노우보드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오, 바람이 진짜 세네. 근데 실내는 좀 익숙해요. 그러니까 Q50 때 실내를 조금 바뀐 게 거의 이제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다른 부분들은 일단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스포티해진 부분들이 있고요. 이 패들 시프트도 좀 달라졌죠. 원래는 패들 시프트가 금속으로 돼 있고 이쪽 목 쪽에 이 칼럼 쪽에 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 스티어링 휠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 재질을 쓰고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는 걸 조금 더 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실내는 그래서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이 곡선을 쓰는 그런 인피니티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쪽에서부터 쭉 선이 와서 저 앞으로 둥글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굴곡을 주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해서 정돈돼 있고 약간 좀 우아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실내는. 근데 여기다가 좀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센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쪽 트림에 이제 카본 파이버를 썼죠.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고요. 카본 파이버가 사실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이제 까만색, 회색 뭐 이렇게 짜여 있는 건데 지금 이 카본 파이버는 은색으로 돼 있어요. 카본을 만들고 코팅을 해놔서 그리고 이제 금속 재질을 좀 많이 쓰면서 좀 더 세련된 느낌 그리고 고성능 느낌까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온 디자인이긴 하지만 미래적인 부분도 있고 좀 뭔가 시대를 앞선 디자인인 거는 확실합니다. 스크린이 두 개가 놓였어요. 이쪽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포함해서 간단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내비게이션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위쪽에는 기본적으로 차량 메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도는 그냥 지도대로 나가고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또 필요한 부분대로 바꾸고 화면이 두 개 있을 때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옛날에 나왔던 디자인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지금 이제서야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넣으면서 분할을 시키고 있는데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피니티의 가장 좋은 부분 중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실내 디자인 설계가 상당히 편해요. 조작하기. 일단 스티어링 휠과 기어 노브의 거리가 상당히 짧고 심지어 수동 모드로 놓으면 더 짧아져요. 옆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고 버튼들도 제가 어깨를 떼지 않아도 다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조작하기가 편해요. 이 Q60 같은 경우는 컴포트, 그리고 에코, 스노우, 그리고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 이렇게 여섯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올리고 내리는 방식이에요. 모든 게 버튼식이면 제가 서킷에서 100km 넘게 달리면서 한번 보고 누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냥 더듬더듬 찾아도 돼요. 일단 찾고 올리고 내리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진짜 주행하면서 이 주행 모드를 바꾸기에는 이런 방식이 진짜 좀 편리합니다. Q60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멋을 강조한 쿠페고 또 쿠페가 좀 고급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Q50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인 가죽들이라든지 이런 도어트림까지 진짜 질 좋은 가죽들이 사용이 돼 있고 이 바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섬세해요. 진짜 따박따박 바느질이 돼 있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도 가죽 재질이 좋고 부드럽고 특히 그 닛산이 좀 집요하게 그 시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도 그 척추를 보호하는 운전자의 척추를 보호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그 닛산이 좀 밀고 있는 그 저중력, 무중력 시트, 뭐 저중력 시트 뭐 그런 기본적인 설계 안에서 설계가 됐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면서도 이 차는 좀 달리는 차이기 때문에 이 헤드레스트 모양이라든지 이 옆에 사이드 부분도 좀 남다릅니다. 인피니티의 뭔가 특징 중 하나 인피니티의 오랜 파트너 같은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보스를 B세그먼트도 쓰긴 써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브랜드만 보스고 우리가 원하는 보스 사운드를 내주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벌크 스피커보다 좀 좋은 정도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시리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 부분도 알루미늄 소재, 금속 소재로 정말 마감이 잘 돼 있고 스피커도 지금 10개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차는 사실 휠베이스도 그렇게 짧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합니다. 그리고 경쟁 모델이 이제 4시리즈가 돼 BMW 4시리즈라든지 C클래스 쿠페가 있는데 그 차 같은 경우도 뒷좌석에 꽤 앉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여기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당기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앞으로 자동으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좀 승하차를 어느 정도 좀 있는데 이거 무조건 부러질 것 같지 않아? 자, 탔습니다. 일단 탔는데 좋아요. 일단은 좋아요. 근데 얘는 지금 선루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천장이 더 낮은 기분도 있어요. 이 정도였잖아. 어허, 다리 공간이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앞사람한테 좀 양해를 구하면 앞 시트가 닿지 않을 정도예요. 닿지 않을 정도인데 이쪽에 팔을 지지해주는 부분도 있고 좋은데 머리 공간이 좀 협소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좀 예쁘게 쿠페 라인을 좀 만들다 보니까 머리 쪽을 좀 공간을 확보를 못했고 유리가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썬루프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썬팅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썬팅이 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차는 4명이 타라고 사실 만든 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4인승인데 4명이 타라고 만든 차는 아닌데
뭐 근거리 정도는 충분히 타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일단 이 카시트를 장착을 하고 어린 아이를 태운다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이제 왔습니다. 겨울 동안은 뭐 거의 못 왔고요.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라이센스가 끝나서 지난주에 라이센스가 만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또 받고 이제 오랜만에 인제 서킷에 왔습니다. 이게 헤드레스트가 시트가 약간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서 그 일반적으로 탔을 때는 좋은데 이렇게 헬멧을 탔을 때는 좀 불편한 느낌이 있네요. 있기는. 일단 오늘 날씨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은 강원도라 이렇게 미세먼지가 큰 것 같지도 않고 해도 들고 있고 온도도 적당해요. 노면 온도는 아직 그렇게 막 높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좀 몇 바퀴 달리고 나면 타이어가 좀 잘 무르익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풀체인지 모델이요. 네, 일단 G37의 후속 모델이고 뭐 이름은 예전부터 Q60으로 바뀌긴 했어요. 바뀌긴 했었는데 그건 이제 이름만 바뀐 거였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풀체인지가 된 모델입니다. 그동안 자연흡기 엔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 터보 차저를 두 개나 달았을 때 예전과 같은 느낌을 주려고 좀 많이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M56에 들어가도 이제 8기통 엔진 정도의 그런 느낌을 좀 주고자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동 모드를 사용해서 RPM을 선택적으로 조절하게 되면 터보렉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끈해요. 특히 회전 질감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예전부터 VQ 엔진 때부터 이제 인피니티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고회전 스타일의 가솔린 엔진의 느낌을 분명히 이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레드존까지 좀 밀어붙인다기보다 조금 미리미리 변속을 해주는 편이 빨라 보여요. 그래서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시점 조금 전에 변속을 미리미리 하면 더 원활한 가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킷에서도 전혀 힘이 부족하지 않고 이 직선주로, 아까 직선주로에서도 최고 속도가 나오는 지점에서도 엔진 이 가속 페달의 반응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서킷에서도 정말 즐겁게 탈 수 있는 차예요. M4 정도의 뭔가 극악스러운 느낌은 없지만 분명히 서킷에서도 충분히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자장비를 꺼놓긴 했는데 P모드에서 더 완벽하게 제어가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면 후륜을 미끄러뜨리면서 충분한 드리프트를 해줄 것도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핵심적인 부분들, 변환 부분들 살펴보시면 다스라고 하는 이 스티브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된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요. 그 일부 모델에는 그 렉 타입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최고급 모델에는 DAS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가장 독특한 스티어링 휠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물리적인 연결이 최소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조이스틱을 갖고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조이스틱으로 옆으로 가기 버튼 누르면 차가 도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자동차는 핸들을 돌리고 이 봉을 따라서 그 회전이 들어가고 이걸 기어와 모터 여러 가지를 거치게 됩니다. 저항도 생기게 되고 시간도 걸리게 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는 이 시스템은 진짜 완벽해요. 이론적으로. 제가 작년에 탔었던 Q50S 같은 경우는 여러 번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그거는 약간 페이스리프트 같은 개념이고 지금 여기 적용된 이제 2.0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풀체인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제 막 돌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스티어링 반응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터의 힘도 더 좋아졌고요. 기어비도 약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능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강병희 선수는 여전히 조금 더 이질적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따 강병희 선수가 랩타임을 돌고 나서 어떤 좀 피드백을 받을지도 저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인피니티 Q60S 모델
굉장히 섹시한 바디 라인을 가지고 있는 쿠페인데요. 이 모델을 가지고 네, 인제 스피드웨이에 들어왔습니다. 와, 출력이 매콤하네요. 펀치가 대려 지금 배기량이 더 큰 훨씬 큰 8기통의 이 자연스럽게 엔진들보다 순간적으로 밀어내쳐주는 펀치력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강렬한 느낌이 있습니다.